gouvernement n'entend pas les grévistes, les Français et les Françaises, les citoyens, eh bien, il y aura une deuxième étape.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목적은 무엇입니까? 더 내고 덜 받는 개혁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.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0.4%입니다. G5 국가에 비하면 3배나 높은 심각한 노후 빈곤 국가입니다.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현재 받는 분들이 약 590만 명 되는데요. 평균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? 57만 원입니다. 57만 원에 불과합니다. 총리는 공무원연금 받고 계시죠? 지금은 물론 안 받습니다만 과거에 받았습니다. 예, 받고 있었죠. 네. 얼마나 받았나요?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제가 확인해 보니까 557만 원이에요. 557만 원이에요. 우리 국민들 연금 평균 57만 원인데 총리는 그보다 10배가 됩니다. 그런데 국민들 보고 조금만 받아라,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 그 연금 개혁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입니까?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월급에서 그 연금 연금 기금에 납입하는 그 율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. 공무원연금이요. 그러니까 많이 말하자면 적립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%가 넘는 약 1,300만 명입니다.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,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올리겠다고 했어요. 30만 원, 40만 원 올리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8조 6천이 더 들어갑니다.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합니까?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아마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공무원연금도 과하다고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생각하죠. 공무원연금의 2025년 적자 규모가 약 6조 원인데 같은 해 기초연금 지급에 8조 6천에 더 들어가요? 어떻게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초연금을 과감하게 줄 수 있습니까?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목적이죠? 그런데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될, 걱정해야 될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깎아줍니다.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깎아줍니다. 결국은 국민들 보험료 올려서 메꾸자 이런 거예요?